어제 방송을 하는데 수수가 걸뽀님 카운터에 택배박 보내놨으니까 까먹지 말고 받아가세요라고 하는 거야. 저 진짜로 호텔 프론트로 택배 보냈어요. 일정 끝나고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. 그래가지고 오늘 딱 가가지고 혹시 제 이름으로 온 택배가 있나요? 하니까 이렇게 걸뽀 트위치 스트리머 걸뽀. 근데 글씨체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수수객 방순영 이렇게 와있고 더 웃긴 거는 보내는 분이야. 보내는 분이 야 이렇게 부르기 있냐? 야 카운터 보는 사람 무서웠겠다. 은둔자 뭘까? 나 너무 궁금해서 계속 앉아가지고 아 뜯어볼까? 몰래 뜯어보고 이따가 투수들이랑 그때 처음 뜯는 척 할까? 계속 고민했거든. 근데 아무래도 같이 은둔자님 있을 때 까고 싶었는데 은둔자님 오늘 안 들었다. 귀여워.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. 이 스티커 얼마나 열심히 붙였을까. 균형 맞추려고. 보이지? 균형 맞춘 거 보여? 피해서 이를 넘어가는 이 사이가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어. 대본의 편지라고? 너무 귀엽다. 하나 더 들어있어 이거 말고. 이거 외식고기인가 봐. 빵데이 10억견 아니야. 이거 외식고기야. 외식고기. 엄청 귀엽다.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 그 셀러문 형이야. 뭐야 이거?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? 그치 셀러문 고양이지.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. 와 너무 귀엽다. 고양이 인형이야. 동물이 두 마리가 더 생겼다. 이름 지어주라. 돈도 줬는데? 야 나 돈 들었어. 편지가 하나 더 있어. 이렇게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괜찮네. 이거 뭐야? 안 물어보지 말고 뭐야 이거. 뭐부터 열어보지? 이거 편지는 나 혼자 봐야 되는 건가? 아니야 이미 같이 볼고 예상하고 적었을 수도 있다. 아이씨 아니 이거를 개그로 감사합니다. 열심히 다니는 것 좀. 아이고 이거 돈의 시험인데 이거. 어떻게든 사이즈 딱 맞냐 이렇게. 이렇게 딱 맞아. 이거는 뭘까? 내 스티커 너무 귀엽지 않냐? 처럼 감사합니다. 필리 준 건데 잃어버리진 않겠지? 와 이분 대박이다. 아 진짜 여기도 1,000원 들어있나? 여기는 안 넣었어. 1,000원 부족했나봐.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. 키키키키키키키키 현실 돈에는 심지어 수수료도 없다 이 말이야 개구글. 진짜 행복하다. 은둔자님 진짜 고마워요. 지금 없지만 다시 보시겠지? 이거 보면서 웃고 계시겠지? 고마워요. 이거 새콤새콤 사먹을게. 됐다. 우리 뒤에도 뭔가 하나씩 늘어난다. 이거 투수가 좋다.